이번 시간에는 전기 회로의 시작을 알리는 기본적인 자기 유지 회로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자기 유지 회로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30분 전의 당신과 30분 후의 당신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PV1, PV2,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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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프, 뭐 수직으로 그린 거와 수평으로 그린 거뭐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심벌은 몇개 쓰지 않습니다. 즉, 사용하는 부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굉장히 도면을 파악만 하고 한다면은 파악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요 정도의 부품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PB1이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부른 푸시 버튼이라죠. 푸시 버튼. 눌렀을 때 단자와 단자가 붙는 이런 접점의 것을 A 접점이라 그러는데 그걸 A 접점 눌렀을 때 떨어져 있죠. 눌렀을 때 붙는 접점을 A 접점. 그래서 PB1은 A 접점을 쓰는 거죠. 근데 사실상 PB2에 B 접점이라고 써, B 접점. A 접점은 누를 때 붙는 접점이니까 동작이, 자, 이 소리가 좀 나는 것인데,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눌렀을 때 붙는 접점이죠. 밑에 PB2는 누르기 전에 미리 붙어 있습니다. 눌렀을 때 떨어지는 접점. 요걸 B 접점이라고 합니다. B 접점. 그래서 이렇게 A 접점. 원래 보통 스위치에 보면 A 접점과 B 접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A 접점으로 쓸 수도 있고, B 접점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기도 보시면 접점이 단자와 단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품에서 보시면 아래쪽이 A 접점으로 쓰는 것인데, 부품에서는 A 접점, B 접점, C 접점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A 접점과 B 접점이 이렇게 있는 것을 뭐 아무거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A 접점의 부품이면 왼쪽을 C 접점으로 할 수도 있고 오른쪽을 C 접점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인데 도면에 보시면 수직으로 그려놓은 회로에서는 반드시 위쪽에 있는 단자가 C 접점으로 써야 됩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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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C 접점으로. 수평으로 그려놨을 때는 왼쪽에 있는 단자, 요걸 접점을 C 접점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C 접점에 A 접점, C 접점에 A 접점, C 접점에 A 접점, C 접점에 B 접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즉 부품으로 볼 때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C 접점을 잡을 수 있지만 도면에서 볼 때는 항상 왼쪽이나 위쪽이나 이렇게 C 접점이 정해져 있고 A 접점과 B 접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접점을 쓰고 B 접점을 쓰고 여기 보시면 X1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X1은 릴레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릴레이. 그 릴레이는 실제로 8핀짜리 릴레이인데 8핀이면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7번, 8번이 코일입니다. 코일. 전자석을 만들어주는 코일 단자를 여기서부터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보내준 거죠. 근데 DC 같은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지만 AC 교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X1이라고 칭해져 있는 것은 아래쪽이 마이너스 단자이기 때문에 7번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쪽은 8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를 이어서 8번과 7번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릴레이가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동작을 할때 속에 여기 장착되어 있는 접점 단자와 단자를 이어주는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저 전기를 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얘 7번과 8번을 얘기할 때는 요렇게 8번을 얘기할 때는 요렇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속에 들은 접점을 얘기하는 것은 접점을 얘기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X1과 X2.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여기 7번, 8번에 동작을 시켰을 때두 개가 X1, X1 두 개의 접점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편리하게 1번,
2번 이렇게 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전기가 들어가면 두 개의 접점이 동시에 동작을 하는 것이다. 자,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A 접점은 누를 때만 붙는 접점, B 접점은 붙어 있다가 누를 때 떨어지는 접점, 뭐 아르바이트 컨택터 아니면 노멀 오픈, 그래서 A 접점이라고 그러고 NC 노멀 크로스, 그죠? 브레이크 컨택터,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다 떨어지는 접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유지 회로에 쓰이는 부품은 A 접점, B 접점, 딜레이, 그죠? 이렇게 쓰이는데 요 딜레이가 사실 그냥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켓이라는 곳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소켓. 소켓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소켓에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8핀짜리는 저기 오른쪽 위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소켓에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8번이 코일이니 7번과 8번, 7번에 마이너스, 8번에 플러스를 연결해놓으면 릴레이가 탁탁 하고 동작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여기 보시면 6번이라는 것인데, 6번이 6번, 자, 5번과 6번, 5번과 6번이 C 접점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있는 얘가 5번으로 쓸수 있고 얘가 6번으로 쓸수 있겠죠. 그렇게 5번과 6번이 C 접점이 되는 것이고, 5번에 A 접점을 쓰고 싶다 그러면 3번, 여기가 3번이 되겠죠. 또 6번에 A 접점으로 쓰고 싶다, 얘가 4번이 되겠죠. 또는 5번에 B 접점으로 쓰고 싶다, B 접점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5번과 여기 위에는, 위에 5번을 그대로 놔두고 3번을 쓰지 않고 여기 1번을 쓰게 되면 B 접점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부품을 가지고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도면을 보고 자기 유지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부품을 이용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PB1에 쓰이는 A 접점으로 쓸 거, PB2에 B 접점으로 쓸 거, 릴레이, 뭐 소켓이지만 사실 릴레이를 꽂으면 쓸수 있기 때문에 릴레이를 꽂고 연결하다 보면 조금 불편하니까 릴레이는 빼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램프 하나는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로를 만들 때 보시면 수직으로 지금 그려진 회로가 있는데 아래쪽이 마이너스고 위쪽이 플러스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플러스를 가지고 동작을 시키고 뭔가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마이너스는 연결을 해두는 게 좋겠죠. 미리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두면 쇼트, 합성이 될 위험성이 없어요. 우리 그 전기라는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마이너스를 미리 연결을 해놓고 플러스를 가지고 회로를 구성한다, 아니면 또 플러스를 미리 연결해놓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구성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미리 연결해 놓고 플러스로 동작을 시키는 PNP형으로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 X1이라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7번이라 그랬죠. 7번.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7번. 그러면 7번에 마이너스를 연결해야 되죠. 7번에 마이너스와 또 하나는 램프에 마이너스를 하나 연결을 해 두어야 되니까 파워 서플라이에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니까 두 개의 선을 뽑아다가 선을 연결해서 릴레이에 7번, 그죠? 7번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또 하나는 램프에, 여기 보니까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에 미리 연결해 두고, 자, 수직이나 수평이나 수직으로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수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PB1 A 접점을 써야겠죠. A 접점을 쓸 때, 자, 여기 보시면 회로를 보시면
플러스에 PB1의 시접점에 하나, 또 닐레이의 시접점에 하나, 또 옆에 있는 닐레이의 8핀이다 보니까 5번과 6번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세 개를 연결을 해 두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미리 세 개의 단자에 연결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뽑아다가 자 PB1에 여기 보면 스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접점 단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시접점으로 잡아야 돼요. 저는 오른쪽에 시접점을 잡겠습니다. 시접점에 플러스를 넣어놓고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닐레이에 요 밑에 있는 게 5번, 6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5번과 6번에 시접점에 플러스를 넣어둬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일단 빼고 7번에 있는 걸 빼고 5번과 6번에 시접점을 두 개, 즉 플러스를 미리 연결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그러면 안 해두어도 되는데 저는 아주 간단한 회로니까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조였다 풀렀다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연결을 해놓으면 밑에 걸 연결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돼서 제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불편한 걸 감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PB1에 C접점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으니 A접점으로 나와야겠네요. 자 A접점으로 나와서 전기도 그렇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자 PB1 C접점에 들어가고 연결하죠. A접점으로 나오고 그죠. A접점으로 나오겠죠. 다시 PB2에 C접점 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C접점 아래쪽이 B접점을 쓸 수 있는 거고 위쪽이 A접점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C접점에 넣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나온 게 PB2에 B접점에서 릴레이 8번으로 가는 거죠. 릴레이 8번. 자 그러면 요 밑에가 여기 B겠죠 이거 B접점으로 연결돼서 X1에 8번으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8번. 자 아까 얘기했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요 번호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8번 플러스 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까지 연결이 된 거죠. 요 라인 그죠? 요 라인 지금 여기에 아까 그렇죠? 5번, 6번이라고 했으니까 5번의 A 접점이죠. 자 요게 5번 한 라인 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C접점에 연결되어 있으면 A접점 1, 2, 3, 4 3번이 A접점이니까 3번에서 그죠? 자 3번에서 나오는 거에서 연결을 해서 어디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3번이에요. 3번이 PB1과 PB2 사이 즉 PB1의 A접점이나 PB2의 C접점에서 연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죠. PB1과 PB2 사이에 이거 여기 선 여기나 이쪽이나 아무데나 연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PB2의 C접점에 할게요. 그래서 A접점, B접점, C접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위쪽, 왼쪽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전기도 말로써 될 수 있는 거죠. 자, PB1의 C접점에 플러스를 연결하고 PB2의 C접점에 연결하고 이렇게 말로써 보지 않아도 도면을 보듯이 말로써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쪽에 옆에 있는 요거 아까 5번 썼으니까 6번에 지금 여기 보시면 6번에다가 플러스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접점 A접점이죠. 얘가 A접점을 이용하는데 3번, 4번 그 옆에 있는 접점 4번에 연결을 하고 이게 이제 램프 아까 연결해놨던 램프에 플러스에 연결하는 거죠. 플러스 연결하면 회로가 구성 완료되었습니다. 자 완료 조금 헷갈리게 됐지만 완료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여기 열려있는 릴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고 여기 스위치 전원을 넣고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넣고 눌러보겠습니다. 아이고, 전원을 안 켰네요. 전원을 켰습니다. 자, 누릅니다. 자, 들어오죠.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면서, 사실 얘가 붙었다. PB2를 누르면 이제 끊어지겠죠. 자, 붙고 떨어지고 붙을 때 보시면 접점이 붙는 게 보일 겁니다.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회로 같지만 이 램프에 지금 그 램프라고 연결해 놨지만 솔밸브를 연결할 수도 있고 AC로 하면 전자 개폐기라는 걸 연결할 수 있고 전자 개폐기를 연결하면 그 부가측에 모터를 장착하게 되면은 펌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의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회로입니다. 자기 유지 회로가 기본적인 회로면서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얘를 지금 눌러서 켰고 얘 껐지만 얘 커버를 벗겨놨더니 여기 눌러도 그냥 자기 유지가 먼저 얘를 누르나 이거를 누르나 PB1을 누르나 얘를 누르나 거의 똑같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제가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이제 눌러서 한번 동작을 시켜봤습니다. 자, 눌러서 자기 유지 시키고 PB2를 눌러서 끄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기 유지 회로, 자기 유지 회로의 회로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